이원석 검찰총장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이제 이 총장의 결단만 남은 셈인데 10개월 가까이 검찰 조직에 상처만 남긴 수사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재준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이원석 검찰총장은 말을 아꼈습니다. 김건희 여사 무혐의 보고받은 상대 어떤 입장이십니까? 오늘 더 드릴 말씀 없습니다. 총장님 직권으로 수사심의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오후 4시부터 열린 대검 주례보고에서 약 1시간 30분 동안 김 여사가 최재형 목사로부터 받은 480만 원 상당의 선물에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관련 고발장이 접수된 후 5개월 만인 지난 5월 초 전담팀까지 꾸려 수사에 나섰습니다.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또 처분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수사 경과와 수사 결과를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을 두고 총장 패싱 등 논란이 빚어지면서 정권과 검찰에 상처만 남긴 수사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건을 잘 아는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대검에서 김 여사 소환을 빨리 결단하지 못해 이를 키웠다고 말했습니다. 수사 결과를 수용할지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 기소 여부 판단을 구할지를 놓고 이 총장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